자, 그러면 이 기관 투자가들 또 외국인 투자가들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를 달리고 계신 분들이 주요 매매했던 종목들 잠깐 좀 보면요.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전력이 제일 위로 올라왔습니다. 지금 한 340억 정도 순매수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한진칼, 삼성바이오로직, 셀트리온 헬스케어,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로 일단 순매수들이 나왔는데요. 차트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전력, 한국전력 뭐 워낙 많이 밀렸다가 반등을 해주는 그런 국면이죠. 뭐 충분히 한번 그 반등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한진칼 차트도 한번 봐야 되겠죠. 한진칼은 최근에 상당히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3일 동안 땅땅땅 이 음선이 떨어지면서 지금 그이 어려운 그런 국면들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.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저께 역망치가 좀 크게 났네요. 그리고 셀트리온. 결국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 뭔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어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도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?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역시 삼성전자 그리고 시젠은 이 코스닥 기업인데 어제 거래 대금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. 정말 뭐 대단합니다. 그다음에 SK하이닉스, 웰크론, 미코, 마크로젠, 그러니까 지금 코미팜, 셀트리온 헬스케어. 그러니까 결국은 어딥니까?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면은 이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한번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리는 쪽에서 단기 매매가 있어야 되겠죠. 자,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